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텔레그램 결국 항소 포기. 공급망 투자자들 어떻게 되나?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그램 판매를 두고 벌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전 끝에 마침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13일 텔레그램의 설립자인 파벨 도로프는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법정 다툼으로 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며 그램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72%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5일 텔레그램은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그램 토큰 발행을 금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철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톤 프로젝트의 완전 포기와 더불어 그램 토큰도 영영 발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국내 투자자들은 톤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공급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한 것이어서 텔레그램의 투자자 보상 및 구제책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급망 한 곳에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공급망을 여러 차례 거치는 등 다단계 형태였죠. 텔레그램이 투자금을 환불한 들 여러 단계를 거쳐 이 같은 투자자들에게까지 투자금이 돌아올지 확실치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공급망 관계자 기혁 씨는 다단계 방식으로 그램 판매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사이에서도 환불을 어떻게 받고 정산해야 하는 건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혁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아진 국내 톤 투자금이 적어도 300억 원 규모라고 귀띔했습니다. 공급망을 통해 그램에 투자했다는 개인 투자자 니은 씨는 공급망 담당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닫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그램에 투자한 나 같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소송 등 공동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문제도 환불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니은 씨처럼 공급망을 이용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 여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관계자에 따르면 그램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내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의 경우 하위 공급망과 상위 공급망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쌍방의 투자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투자금을 받기까지 민 형사상 책임 소재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LN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암호화폐 블록체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